오늘은 안개나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옷차림 두툼히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3.5도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 한낮에도 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서 꽤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이 건조함은 계속되겠는데요. 토요일까지 이 건조특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지방 구름이 간간이 지나고 있고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호남 서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을 보면 영하 3.3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3도, 광주 6도, 부산이 9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